회사는 말합니다. 부당 전보자들의 발령지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고.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께서 방송 출연 및 업무 거부를 왜 들어가게 됐는지 그 취지와 뉴스를 진행하는 동료 아나운서들은 늘 불안했고 마음을 졸였습니다. 오늘 큐시트에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뉴스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뉴스, 수정하고 싶어도 수정할 수 없는 앵커멘트를 읽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저의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다음은 나일까? 아니면 내 옆자리에 있는 선배님일까? 사소한 의견 개진도 건전한 비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쫓겨나고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아홉자조차 제 목소리가 2012년 파업 이후 저는 여러 방송 업무에서 배제됐고 휴직 후 돌아온 2015년 이후에는 오로지 라디오 뉴스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하고 있던 라디오 저녁 종합 뉴스마저도 내려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슴 아프고 부끄럽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여러분께 알리는 것이 MBC 정상화의 첫걸음이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기자들의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고용주 이사장의 녹취록 같은 물증만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을 뿐 가장 심각한 수준의 블랙리스트가 자행된 곳이 바로 아나운서국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동안 김장겸 사장 등의 현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이 저지른 잔인한 블랙리스트 행위, 막무가내 부당 노동 행위, 그리고 야만적인 갑질의 행태를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들 세력과 영합해서 악랄한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아나운서 출신 공범자들에게도 적절한 시기에 명단 공개를 비롯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